주로 엑스레이를 많이. 유행한 게 뭐가 있어요? 촬영 진짜 찍은 사실은 뭐 실현 당해서 네. 아까 뭐 다 검사를 해봤어요. 피검사도 해보고 모두 해보고 근데 증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열만 나는 거예요 몸에서. 그때는 열받으라고. 야 방법이 없어요. 그냥 잘생긴 의사 선생님 딱 보는 증상. 근데 정말 거짓말 같이 4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계속 그냥 쉬기만 했거든요. 근데 가슴이 뻥 뚫렸어요, 진짜. 근데 그때 열이 나서 다행히 지금 열 나면요, 잡혀 들어가요. 아, 그냥. 대신 불러. 아, 요즘. 그렇더라고요. 신종 인플루엔자. 입원을 해서 그게 회복이 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누가 날 간호해주고 이제 아프다 그러니까 신경 써주잖아요. 그것 때문에 회복되는 거더라고요. 관심. 그게 이렇게 잘하세요. 사랑으로. 그러니까, 그러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발라드 부르죠. 아. 조승모. 아니, 근데. 그분 네. 채연 씨 마음을 아프게 했던 분은 솔로 가수예요 아니면 그룹이었어요? 솔로였죠. 솔로였죠 솔로. 아 그 정도는 얘기도 돼요. 네. 솔로는 아니에요. 솔로? 아, 그룹이었다가 솔로 아니요. 그냥 처음부터 솔로죠. 연기도 하고. 네. 어. 아, 연기도. 그래서 그거 때문에 미안해서 아까 2등까지 또 뽑아주고. 다시까지. 네. 이렇게. 아니 근데 조혜연 씨 네네. 팬클럽에 가입한 게. 실제 배우 그 강우성 씨가 맞아요? 네, 강우성 씨래요. 예? 네? 실제? 예. 왜? 어허. 왜? 컨디션 굉장히 안 좋아요. 진짜로. 잘못 클릭했겠죠. 그 카페가 있는데요. 네. 거기에 그 실명제예요. 그러면 이름이 뜨잖아요.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또 봤더니 나이도 맞고. 강우성. 예, 네, 강우성 씨. 성이 또 특이하죠. 이름이 특이하잖아요. 네. 그리고는 3일 뒤에 빠졌더라고요. 아, 잘못 들었어요. 조혜연이 아니라 조호련 씨. 수영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사진이 또 조호련 씨랑 비슷해요. 깜짝 놀랐어요. 그 이후에 강우성 씨 이렇게 만나본 적 없어요? 어, 못 봤어요. 나 물어보고 싶다, 한 번. 진짜 물어보고 싶다. 살짝 들어왔는데. 의도가. 살짝 들었다 빠진 이유가 뭔지. 저희 팀은 두 문제, 총 두 문제 맞추자. 좋습니다. 자, 채연 씨부터 풀어주세요. 조성모는 데뷔 후 매일 헌팅을 한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아, 거짓 같은데. 진짜요? 그래요. 아까 진짜? 얘기했잖아요. 조성모는 학창시절 모범생이었다. 하나, 둘, 셋! 아우, 야, 거짓! 맞겠다, 야. 좋아요! 느낌 좋아요. 자, 됐어. 동점, 이미 동점에 하나만 맞춥니다. 됐어! 자, 이창명 씨. 난 많이 믿지 마. 이정현은 첫사랑을 동료 여자 스타에게 뺏긴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자, 봄! 이야야, 화이팅! 화이팅! 야식 먹자! 자, 봄이 맞추면은 저희가 야식을 못 먹게 되네요. 와, 이거 모르겠어. 이정현은 집 앞 슈퍼를 갈 때도 네. 차려입고 나간다. 하나, 둘, 셋! 차려입어! 열! 와우! 이야! 와우! 야야야! 야식! 잘먹고 잘 살아라! 아, 꼭 이런 분들 있어요. 막 이렇게 할 때. 그래. 일어나기 와. 싫은데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도 어쩔 수 없이 일어났어. 지금 가족을 한 거 아니고. 여기서 왜 이렇게. 아니, 그럼 일단 얘기부터 들어보고 그러니까. 뭐 야식을 먹도록 하죠. 아, 네. 조성모 씨가 데뷔 후 매일 헌팅을 한 적이 있다. 무대에서 이제 담력 키운다고요. 그러니까 무대의 솔로미 못할 게 없어야 된다고. 그냥 대낮에 아무 데나 돌아다니면서 꼬셔와. 데리고 와. 누가 꼬셔와. 매니저가? 아니, 선배 형들이. 그러면 궁금한 건 10명을 대시를 하면 10명이 다 넘어왔어요? 넘어오는, 데리고 가는 거는, 모시고 가는 건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그렇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아, 그럼 10명 헌팅하면 10명 다 모셔와요? 뭐 이렇게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있어요. 저한테 한번 헌팅 한번 해보실래요? 예, 예, 그래요, 그래요. 아, 지금 상황으로 하면 안 돼. 그때 상황으로 해도 돼요. 그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제가 진짜 죽는데요. 네. 저기 진짜 한 번만 가주실래요? 아, 저 바쁜데요? 아, 저 형이 진짜, 진짜 대단한 형인데요. 아, 지금 바빠요. 대단한 형이에요. 진짜 마음에 드신다고 그래서 제가 정말 보증해요. 지금 한번 가주실 수 있어요? 한 번만. 진짜. 이거 놓지 마. 이런 식으로. 그러네. 이게 본인이라 그러면 안 갈 텐데 형을 같은데. 위하는 그런 마음도 좀 느껴지고. 그 눈빛이 되게 간절함이 나오니까. 나는 근데 그렇게 해도 절대 안 넘어가. 그럼요. 한번 해봐요. 요즘 당신이 되게 힘들어졌어. 아니, 그냥 거기서 하세요. 자, 본인이 잡은 손목과 전혀 다른 손목일 거예요, 아마. 잡으시면, 예. 안녕하세요, 저기요.
뭐야? 잠깐 저기서 형들이 뭐야? 잠깐만 보자고 팔랑을 해너 지금. 아니 팔랑을 해 아니라 정말 제가 직접 정말 대단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좋아하는 사람 정말 잘생기고요. 좋아하는 사람 아, 음악하시는 분인데 야 음악하는 사람 얼쑤 좋아요. 야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왜쪽이에요? 왜쪽이에요? 야, 나 갈 거야.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이정현 씨 첫사랑을 동료 여자 스타에게 뺏긴 게 아니 뭐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 적이 많이 나오네요. 아무튼 누구한테 뺏기긴 뺏긴 거잖아요. 남자한테 뺏겼었어요. 남자 연예인인데 예전에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한참 돌았었던. 아 맞아 맞아. 근데 아 얘기 들었었어요. 네 이게 진짜예요, 진짜. 예 그분이 아직 커밍아웃도 안 하셨고 그리고.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제가 얘기를 할까봐. 근데 저는 절대로 얘기 안 할 거거든요. 근데 그 분한테 뺏겨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아니, 그리고 남자, 다시는 남자한테? 얘기 꺼내기 싫어요. 아, 제발. 아니, 왜냐면은 예전에, 맞아, 네. 맞아. 아주 오래 전에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남자친구를 선배 남자 연예인한테 뺏겼어요. 만화 같은 아, 여자가 아니라 남자한테. 뭐, 아니, 남자 아니, 좋아하시는. 아니, 근데 예전에 맞아, 언뜻 들었어요. 예, 근데. 그 두 사람이. 이게 포옹하고 뽀뽀하는 모습을 뭐 목격했나? 아, 네, 그런 게 예, 봐서 굉장히 슬퍼했었는데요. 또 이렇게 외국에 나가보니까 동성들끼리 많이 만나더라고요. 요즘은 그렇잖아요. 예, 뭐 다들 커밍아웃도 많이 하고 그래서 여기 인지 알아들었어, 인지. 설명하니까. 그러니까 최양락 씨랑 이정현 씨랑 지금 사귀고 있는데 내가 뺏은 거 김태훈 씨한테 뺏은 거예요. 거야. 그래서 둘이 뽀뽀를 했단 말이에요. 네. 아,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고 굉장히 슬픈 얘기예요. 네. 어, 진짜 슬픈 얘기다. 여자도 아니고 남자. 그러니까 네, 그때 거의 영화 같다. 거의 정말 패닉 상태. 네, 거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 충격이었겠다.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또 음악이 이게 성숙해지는 거고. 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추억이죠. 그 아까 거기 메모장에 있어요? 그것도? 네. 어 있겠지. 그래서구나. 아, 그래서 못 보겠구나. 근데 의리 있으시다. 절대로 안 보여주셔서. 그래. 보고 싶다, 진짜. 진짜 보고 싶다. 진짜 보고 싶다. 진짜 보고 싶다. 진짜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진짜. 아니, 저거 봐요. 우리끼리만 보게. 아니요. 이건 방송 안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경매 10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경매야. 자, 이렇게 해서 결국 3대2로 성공선풍이 야식을 먹게 됐습니다. 자, 오늘의 야식. 네, 김치말이국수, 우리 삼색 주먹밥. 직접 만들어주셨습니다. 오, 맛있겠다. 와, 맛있겠다. 이 김치말이국수.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양도. 최양락 형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이게 김치야. 아니, 잘 있는데. 한 젓가락 한 번 안 돼? 아, 그렇구나. 김치가 되게 맛있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